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드루킹 조직이 지난 대선 7달 전부터 댓글 조작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댓글 조작을 위해서 킹크랩으로 불리는 자체 서버도 대선 전에 이미 구축한 정황이 발견됐고 작업한 것으로 보이는 기사 목록만도 수만 건에 이릅니다. 경찰은 현재 재판 중인 드루킹이 집행유예로 풀려난다면 다시 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은 지난 2일 한 경공모 회원의 집을 압수수색해 USB 저장 장치를 확보했습니다. 이 안엔 드루킹 일당이 대선 7개월 전인 2016년 10월부터 이들이 작업한 것으로 보이는 기사 목록 수만 건이 나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자료의 형태나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며 대선 전에 댓글 순위를 조작했는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드루킹 일당이 조작한 댓글 개수는 수사가 진행될수록 눈덩이처럼 불고 있습니다. 1월 17일 기사 한 건, 댓글 두 개에서 점점 늘어 이틀간 676개 기사, 댓글 2만여 개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선 전에도 조직적이고 불법적인 댓글 조작이 확인된다면 파장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대규모 댓글 조작에 필요한 서버, 일명 킹크랩을 대선 전에 구축한 정황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드루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만 지난달 17일과 19일 두 차례 조사 이후 드루킹은 구치소 접견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댓글 조작 수사가 더욱 확대되는 상황에서 경찰은 드루킹이 집행유예로 풀려날 때를 대비해 구속영장을 또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